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FMC가 진행이 됐고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기대감도 꽤나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 나온 결과를 두고 그 예상보다 더 비둘기 그 같았다. 그런 이제 평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에 이제 그 금리를 0.25%포인트씩 그러니까 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고를 했고요. 이제 파월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하는 그런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그 주목이 되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물가가 예전보다 이제 쭉 이제 둔화하는 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요번에 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는 지금 이제 2.00%포인트 그 차이인데 그럼 내년에 이렇게 이제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금리도 뭐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요. 그 우리나라 이제 자산 시장이나 아니면 또 투자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또 끼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금리 차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FMC가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였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소식을 또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그 제가 그 지난주까지 그 한 일주일가량 이제 워싱턴 DC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나온 것처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이제 주가 조작을 뿌리 뽑았나 요런 이제 키워드로 해서 취재를 했는데 사실 오늘 그 뉴스를 그 금리 뉴스를 봐도 이제 금리가 이제 그 내리고 가고 그러면 이제 증시가 또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뉴욕 증시도 지금 3대 지수도 물론 올랐거든요. 그럼 우리 지수도 이제 오르면서 이제 들썩들썩 할 텐데 이제 그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증시가 또 이렇게 들썩되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그 괜찮은 투자처가 늘기도 하지만 이걸 또 사람의 심리를 또 이용을 해서 이런 걸 또 주가 조작에 또 악용하거나 아니면 증권 범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라더견 사태부터 출발을 해서 세 차례나 그 주가 조작 그 사건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재를 사실 하면서 요번에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미국을 취재했고 이제 동료 기자들은 이제 영국하고 이제 호주를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했을 때는 주가 조작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좀 않았거든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좀 그 근절 대책이 좀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취재를 하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 그런 증권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방법 그런 걸 피해 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 그런 건 없을까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을 다녀오셨으니까 미국은 그렇다면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될까요? 예, 우선은 제일 좀 눈에 띄었다는 그거는요. 이제 포상금 그 제도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좀 그 부럽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그 포상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어떤 뭐 증권 범죄, 뭐 주가 조작이든 아니면 그 기타 뭐 다른 어떤 뭐 사기 범죄든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내부 제보자든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어느 업계의 누구 관계자든 해서 이제 제보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포상금을 하면은 뭐 억 단위로 우리 얼마 뭐 몇 억 아니면 뭐 10억 뭐 아니면 뭐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올해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그 SEC에서 그 제보자 한 명한테 준 포상금 그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 내부 고발자 한 명인데요. 그 2억 7,9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그 3,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한 명한테 그렇게 준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딱 한 번만 그랬는지 보니까 다시 이게 그 통계자를 보니까 올해 8월에는 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억 400만 달러.
그러니까 1,300억 원이니까요. 한 사람한테 거의 한 100억 이상씩 거의 한 200억 가까이 그렇게 좀 포상금을 지급한 거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뭐 화면 보시들이 뭐 몇억 원이 아니라 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그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런 포상금을 지급을 그동안에 올해만 한 금액이 6억 달러가 한화로 7,914억 원을 올해 이렇게 저 포상금을 지급한 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제도가 가장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것보다 일단 위스블로워가 돼가지고 그 포상금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의도 실현하는 일이고 돈도 더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그 상당히 큰데요. 제가 요번에 그 인터뷰를 한 거는 SEC 이제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헤스터 피어스 그 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위원의 구조가 이제 총 위원장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있고 네 명의 이제 위원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다섯 분이 이제 위원회 조직이 이제 뭐 관련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제 최고위급 그 인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상금 제도가 정말 그 SEC가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 아주 정말 성공적인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성공적이었는지 얘기를 하는 게 그 모든 범죄를 그러니까 저는 무슨 AI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잡아내는 어떤 인력 조직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제보를 받아서 하니까 SEC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내부의 은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도입된 지가 한 10여 년? 한 11년? 12년? 한 그 정도 됐는데요. 오, 네. 그 도입되기 전에는 한 해의 제보가 한 200건, 300건. 그러니까 별로 많지가 않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제보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 18,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년에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상당한 이제 제보가 좀 밀려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제보가 오면 그럼 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과연 어디서 만들어내겠느냐. 그러면 이제 정부 예산이 이게 또 바닥나는 게 아니냐. 운영비가 그러니까요. 뭐 그런 또 고민도 드실 텐데요. 이 두 번째 제도도 우리나라와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매기면 전액 이제 환수가 되는데요. 부당이득이요. 근데 그 SEC 같은 경우에는 이 과징금을 만약에 5천억 매겼다. 그게 그러면 하나의 그 펀드, 그러니까 페어 펀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정한 펀드, 그러니까 페어 펀드에 그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모아 놓은 다음에 그 제재금을 과징금을 모아 놓은 걸 토대로 해서 이게 이제 그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부당 이득을 주가 조작 세력이 가져가도 우리가 이제 그 피해를 억울하게 당해도 뭐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거나 그 방법밖에 없지 아니면 정부가 그걸 부당이득을 가져가도 국고로 가는 거지 피해자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그런 피해자 기금을 모아놔서 그 기금에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피해자 지원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순환이 되니까 제보가 늘수록 당연히 그 포상금도 늘고요. 또 하나는 또 제재 과징금도 늘고요. 과징금이 늘면 또 그 제보자들한테 줄 수 있는 또 보상금도 드니까요.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구조였습니다. 일단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포상금 제도가 한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가져왔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포상금 액수를 보면은요. 그 재작년에 이제 1,185만 원, 지난해는 0원, 올해 1억 8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건당 수치가 아니라요. 1년에 지급한 액수가 이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1억 원 정도, 작년에는 포상금 지급한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지금 여기는 봐도 올해만 해도 한 7천억 원 정도가 지급을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7,900억, 올해 그 1억이니까
아무리 경제 규모나 아니면 인구 구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억 원대 7,900억이면 너무 좀 포상금 제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포상금 그 한도나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좀 그 좀 적은 수준이다.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그 한 건당 그 20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억 가까이 그렇게 지급한 경우도 없지만 그렇게 또 캡을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재원을 어디서 하냐면 이것도 차이인데 증권사 등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 분담금에서 이제 그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요. 분담금도 한정돼 있고요. 결국 이제 뭐 업계에서 나오는 돈이다 보니까 그만큼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런 구조가요. 그래서 많이 좀 다른 구조입니다. 일단 한국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증권 시장이 크고 그 규모가 일단 크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 같은 것도 꽤 강할 것 같은데 어떻나요? 네, 그 뭐 미국 에서도 이런 주가 조작이 일어나면 네. 사실 뭐 상당한 처벌이 있을 거다 뭐 그런 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하는 그 피어스 위원한테 주가 조작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되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하니까요. 퇴출된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근데 모든 경우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정도 해서 한 번 기회를 더 줬는데도 안 되면 영원히 그냥 이쪽 바닥에 그 이쪽에서 뭐 간판을 바꾸든 뭘 하든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서 처벌이 이제 네. 그 세다고 하고요. 또 그 금융위기 그 있었을 때 2009년에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는 150년을 선고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일생을 그 마치는 경우도 있어서요. 사실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 이제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그렇죠. 좀 네. 규제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투자하는 건 맞지만 이게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그런 언제 위법 행위가 났을 때는 정말 강하게 정말 일벌백기하는 그런 페널티 제도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도 이번 해 계속해서 주가 조작 이야기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좀 제재는 강화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우선은 현재는 최대 양형 기준이 이제 징역 그 10여 년 형이고 주가 조작 이제 세력들이 뭐 수백억, 수천억 원을 이렇게 좀 그 챙겨도 그게 나중에 뭐 다른 데로 또 그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을 또 실패를 하면 최대 5억 원만 벌금을 내면 되니까요. 사실 뭐 잠깐 그냥 그 수천억 원의 그 은닉을 해놓은 다음에 잠깐 몇 년간 살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간판 바꾸고 명함 바꿔서 다시 또 그런 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하고요. 요번에 주가 조작 일어났을 때도 초범이 아니라 다 재범 이상 또 이런 그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또 범행을 저지르니까요. 우리나라는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4월 이후에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재 강화 그 법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 불공정 이런 주가 조작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10년간 이제 자본시장 이제 거래를 이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사 임원에서도 이제 좀 퇴출하고 그런 이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네. 했고요. 사실 그게 이제 관련된 법안이 그 지금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도 국회 상황을 봤는데요.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잘 되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개선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 안에서의 조직 그 내부적인 구조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 이번에 취재하기 전에 금융당국 쪽에서도 쭉 취재를 하면서 이게 그 실제 이런 그 주가 조작 관련된 뭐 조사나 수사를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없냐. 내가 가서 이제 그 SEC 쪽에 인터뷰를 하면 좀 어떤 걸 물어봤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가장 많이 궁금한 게 그쪽에 어떤 인력이나 조직이나 뭐 규모나 그게 얼마 정도인지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SEC 뭐 위원이나 아니면 누굴 만나려고 해도 상당히 그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쪽에 아예 그 계속 머물러 있는 뭐 금융위 금감원 그런 이제 그 뭐 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는 그런 경우인데 직접 저도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인원이 70명이거든요. 어. 조사국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 SEC에서는 이런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에 그 조사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니까 1,400명 정도니까요.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상당히 다르고 실제 이제 권한을 그 내용을 봐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달리 SEC 권한을 얘기하면 뭐 임의 조사나 강제 조사도 할 수 있고요. 실제 뭐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고 범인의 어떤 그 모바일 같은 거를 또 핸드폰 그런 그 통신 조회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송을 직접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쪽 그 제기를 하는데 이런 소제기권은 우리나라 금융위 금감원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걸 물어봤거든요. 소문만 들었는데 SEC 안에 법원이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법원이 있냐는 물었는데 법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법원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행정조직인데 근데 물어보니까 이 법원은 증권 범죄만 담당하는 그런 특화된 법원이래가지고요. 이 법원을 안 가고 만약에 연방 법원을 갔을 경우에는 거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배심제도 있고 모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뭐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SEC를 통하면 SEC가 그걸 잡아낸 다음에 SEC 쪽에 있는 행정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넘어가서 재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민사 형사 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사 쪽에 패스트 트랙을 받고 싶다 하면 그 SEC 안에 있는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조직 규모도 다르지만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 금감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금융위에서는 이제 뭐 정책이나 그런 걸 이제 주로 하고 이제 금감원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뭐 집행을 하고 이제 나눠져 있고 여의도에 있고 또 광화문에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SEC 건물에 다 같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뭔가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좀 그런 조직 규조 조직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뭐 영국이랑 호주 쪽도 이제 취재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영국 건 같은 경우에 빨리 말씀드리면 그쪽에 또 상당히 주목되는 거가 그 피해 만약 주가 조작을 당해서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에 그쪽에 있는 금융 당국을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금감원 금융위 같은 금융행위 감독청 그러니까 FCA가 있는데요. 이쪽 조직에 그 관련돼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왜 피해자가 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기 그건 때문에 맞는 말이네요. 네. 예, 그래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그럼 소송을 당하니까 이런 소송을 안 당하려고 열심히 또 그런 또 그 제재를 하고 적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다른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호주 쪽은요? 호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뭐 핀플루언서라고 해서 그죠, 뭐 네. 금융 분야 뭐 주식 관련돼서 이런 뭐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에 뭐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하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관련된 어떤 그 핀플루언서가 주가에 변동시킬 수 있는 내용을 유튜브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쪽에서 적발이 돼서 그렇게 이제 그 뭐 주가 조작 일당뿐이 아니라 유튜브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도 제재를 받는 그래서 벌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금감원이 관련된 걸 그 핀플루언서를 적발을 해서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호주랑 비슷하게 이런 제재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좀 주가에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신중하게 좀 발언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